휴대폰으로 일본어 쓰기. 미나상 콘니치와. 오늘은 휴대폰으로 일본어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애니메이션 속에서 일본어로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 드라마 속에서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어로 문자를 써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어려운 거 아냐? 라고 생각했겠지만 의외로 간단하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키보드 설정, 일본어 설정, QWERTY 또는 로마지 설정, 일본어 쓰기입니다. 삼성 휴대폰, 아이폰, LG 휴대폰으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휴대폰들도 설정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삼성 휴대폰부터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상단에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내려주세요.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보시면 일반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이제 언어 및 입력 방식을 누른 후 스크린 키보드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삼성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누르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일본어를 미리 했던 터라 나와 있습니다. 입력 언어 관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가면 한자로 일본어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치됩니다. 여기서 3x4 플리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어를 보고 직접 선택하는 키보드입니다. QWERTY로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키보드 자판 형태로 바뀝니다. 이 형식으로 하고 뒤에 메시지 쓰기를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폰으로 가보겠습니다. 톱니바퀴 버튼의 설정을 누르고 일반으로 가서 키보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에서 키보드를 누르고 다시 키보드를 누른 후 새로운 키보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언어가 뜨는데요. 여기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어가 뜰 텐데요. 여기서 카나를 선택하시거나 로마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나는 히라가나를 직접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로마지는 컴퓨터 키보드처럼 나오고 직접 발음을 쓰면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LG 휴대폰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정, 시스템을 누르고 언어 및 키보드, 키보드 관리, LG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언어 및 키보드 레이아웃, 언어 선택, 일본어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능률 생활 일본어 27페이지와 137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휴대폰의 일본어 자판을 활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영어를 쳤을 때 어떤 일본어가 나오는지 확인해봅시다. 발음은 N을 2번 치면 되고 초금은 뒤에 오는 자음을 2번 입력하면 됩니다. 주가크, 센세, 아오, 엔피츠, 미즈, 요리, 이쇼. 요크 데키마시타. 이번에는 능률 생활 일본어 32페이지 참고해주세요. 휴대폰의 일본어 자판을 활용하여 자기소개를 한번 써볼까요? 시는 SHI 또는 SI 하면 되고 슈는 SHU, SYU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침표는 우리나라의 마침표와는 달리 도넛 모양의 마침표입니다. 하지메마시테, 한국から 来ました. 취미와 요리です. どうぞ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입력되셨나요? 옆 친구와 일본어로 SNS 메시지를 주고받아 보세요. 이번에는 능률 생활 일본어 68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절, 사과, 이유, 유감 등의 표현을 일본어로 작성해 봅시다. 츠는 TU, TSU를 쓰면 되고 초는 TYO, CHO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쉼표는 우리나라의 쉼표와 달리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살짝 그어 놓은 형태입니다. 쿄와 오마츠리 노 히다네. 고멘나사이. 今日のお祭りはちょっと... どうして? ちょっと風で... それは残念だね。 お大事に。
여러분 잘 되셨나요? 그러면 옆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눠봅시다. 오늘은 휴대폰 일본어 자판을 활용하여 일본어 쓰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ね、バイバイ。